예, 이왕령의 뉴욕엔 서울입니다. 글로벌 증시, 뉴욕 증시 현장의 분위기들 알아보겠습니다. 이왕령 위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네, 우리도 그렇지만 미증시도 며칠째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나흘 연속 하락인데, ECB 충격이 꽤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시장 흐름 좀 읽어주십시오. 맞습니다. ECB의 충격이 예상보다 크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경제 성장률 어느 정도 내릴 것은 충분히 예측했지만 그 수치 자체가 불과 두달반 전이죠. 1.7%로 예상했었는데 그것이 1.1%. 그러니까 3분의 1가량이 사라졌단 말이죠. 그만큼 그 숫자가 컸고요. 물가 상승률도 1.6에서 1.2%로 내렸습니다. 물론 어찌 보면 금리를 올해 말까지 안 올린다는 것 자체에 뭐 좋아할 수도 있겠으나 그래 해석하시는 건 곤란하겠죠. 어느 정도냐면 결국은 숨겨놨던 아끼고 아끼던 소위 TLTRO를 세 번째를 오늘 드디어 발표한 거 아닙니까? 올 9월부터 2021년까지 벌써 이번이 세 번째를 이제 한다는 것인데요. 쉽게 해서 TLTRO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ECB가 각국의 은행들한테 돈을 싸게 빌려줘서 그 돈을 통해서 경기에 부양할수록 또 돈을 필요한 사람한테 뿌려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생각보다 강한 조치가 있다라 나왔는데요. 바로 이런 거에 대한 해석 자체는 결국은 주시장,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대부분 주가 먼저 빠졌고요. 미국에서도 주가 떨어지는 요인이 됐는데요. 이거에 관련해서는 모건 스탠리의 어떤 코멘트가 모든 것을 전 설명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유럽 경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시장이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모건 스탠리는 워낙 그렇지 않아도 시장 자체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이라는 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겠는데요. 어찌되었건 비슷한 얘기에 논조를 이어가는 거죠. 반등폭이 컸던 시장이기 때문에 조그만 악재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시장 자체의 영향은 다방면으로 나왔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유럽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도 국제금리가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하나의 어떤 특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당연히 ECB의 유럽의 유로화 가치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화폐 가치는 상대성이 있는데요. 미국 달러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게 그래프를 쭉 보시면 98 레벨 사이에 대한 경계감을 저항이 있겠는데요. 만약 이것이 만약에 뚫려 올라가면 달러가 다시 한번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다시 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주식시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앞서도 얘기해놨지만 4일째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S&P 500과 나스닥은 모두요. 장기 이동평균선 중에서도 중요한 걸 미국에서는 200일선을 얘기하는데요. 200일선을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뚫고 올라가서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할수 있지만 어쨌건 장기선이 200일선을 하향하는 것 자체는 최소한 기술적으로 보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성장률 전망 하향폭이 워낙 컸습니다. 유로존은 사실은 뭐 당면한 브렉시트보다도 경기 침체 우려가 올해 뭐 상반기 올해 내내 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고요. 예, 뉴욕 증시가 안 그래도 이제 뭐좀 갈피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계속 경기 부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오늘 또 이런 얘기를, 유럽 얘기 조금만 더 해드리면 네. 좋겠는데요. ING에서라는 이코노미스트가 두 명이서 오늘 어저께 레포트를 썼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레포트는 20회에서 회의하기 그 전날 나왔는데요. 제목 자체가 유럽이 일본화되고 있다라는 레포트를 썼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미래셋에 계시던 홍성국 대표가 예전에 그런 책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세계가 일본되고 있다. 뭐 그런 책을 썼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논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뭐냐면 ING 이코노미스트가 하는 얘기가 일본의 저성장과 일본의 낮은 물가 상승률 그리고 고령화 다 아실 텐데요. 그러다가 그런 것도 하나 물론 국가 부채가 일본의 GDP 대비 한 250%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유럽이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ING에서는요. 일본화 모델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하는데 이게 흥미롭습니다. 그걸 최소한 네 가지 이상의 지표를 갖고 만든 지표입니다. 이건 ING에서 만든 건데 경제 성장률이랑요, 단기 금리, 그리고 물가 상승률, 그리고 인구 사회적 변화 등을 고려해서 만든 모델이 되겠는데요.
수치 보면 낮을수록,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아래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이제 일본화되고 있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요. 지금 유럽은 2013년부터 일본의 소위 일본화에 거의 유사하게 닮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돈을 풀고 아무리 그 푸시를 하더라도 성장률이 저조하고 특히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많이 뉴스를 보셨겠지만 독일은 그나마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사회적 갈등 관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이슬람 쪽이다 아니면 터키 사람들 많이 오는 거에 대해서 워낙 또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갈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유럽 정책에 대해서 혼선이 나올 수밖에 없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면 이런 것이 가능하겠는데 결국 일본에 이어서 유럽마저 저희 저성장의 고령화에 따른 결국 장기적인 동력 상실이 이어진다면 세상에 믿을 것은 미국 중심 그리고 미국에 지금 반해서 또 하나의 힘을 키우고 있는 뭐 중국 그게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또 다른 이쪽 이머징 국가들인데요. 이런 것들에 갈 수밖에 없느냐는 그런 시각도 있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국내 투자분들 입장에서 그냥 단순하게 뭐 유럽이 좋아진다, 유럽이 회복된다에 따라서 그 주식 뭐 왔다 갔다 그럴 일이 아니라 여기서도 오늘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시청자분들도 반드시 분산 투자하고 또 글로벌 분산 투자를 지역별로 안배하는 것이 좋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유럽이 일본화되고 있다. 상당히 그 함의를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특징주 크로스 종목 좀 알려주시죠. 마지막으로. 네. 오늘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름이 길지만 결국은 미국의 대표적인 영화 체인 기업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영화 체인이 한 두세 개가 상장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AMC입니다. 워낙 주가가 수년 동안 흘러내렸습니다. 흘러내리고 최근에 그나마 좀 반등했다가 다시 흘러내리고 꼬꾸라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소위 영화를 이제 싸게 볼 수 있는 무비패스라는 게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이런 거 있다 보고 그리고 개인들이 좀 영화나 뭐 극장에 가서 데이트하는 사람 자체가 많이 줄어든다 비판적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극장 사업 자체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국에서 방송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화를 많이 더 이상 보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2월 달에요. 미국의 박스오피스라는 거 아시겠지만 극장표가 얼마나 팔렸는지를 표현하는 일반적인 뭐 일반 명사가 되겠는데요. 17년 내 최대 부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제가 보면 무려 38%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2001년부터 2019년까지 2월 달 한 달간 만에 그래프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보면 금세기에 들어서는 거의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극장을 많이 안 가는 그런 시대적 트렌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도요. 우리나라에서 엊그저께 제가 개봉한 걸 알고 있는데 디즈니에서 만든 캡틴 마블이 엄청난 그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극장의 사업에 대한 기대는 큰 기대는 제가 곤란하다 다시 한번 확인드려야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CJCGB의 이런 주가 제가 CJCGB 얘기 나올 때마다 상당히 흥분해서 말씀드렸지만 극장을 사람들이 안 가는데 무슨 뭐 이거 터키에 갔건 중국에 갔건 베트남에 갔건 좀 재료 자체가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와 뉴스에 너무 크게 기대해서 극장 사업을 보지 마시고요. 여전히 기술적 면면은 충분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양영의 뉴욕앤서울 오늘도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